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2024년 6월 11일, 이종근의 HQ. 이제는 HQ 그러면 다 HQ가 무슨 뜻인지 좀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HQ 뜻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근의 헤드쿼터, 이종근의 HQ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재킷을 입고 나오신 분들은 한낮에는 벗어서 손에 팔뚝에 이렇게 감고 다니셔야 할 만큼 등판에 쏟아지는 햇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지요. 저녁이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또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습니다. 늘 주장하지만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더라도 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은 나의 편, 또 시간은 우리의 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꿈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 11일 본격적인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세요. 6시로 바뀌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8시에 계속 만나 뵀다가 8시가 아니라 6시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6시로 바뀐 시간을 전부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라서요. 강우아님, 퇴근이 6시라 미리 인사드릴게요. 방송 시작하면 저는 운전 중입니다. 북한 애들 왜 이럴까요? 아, 정말 왜 이럴까요? 이종훈 실장님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경은 스페인님, 아유, 너무너무 고생 늘 많으십니다. 프랑스 조스카님, 이종훈 선생님, 샬롯, 샬롯. 그 다음에, 박경현님, 피곤해 보이세요. 아닙니다. 안 피곤합니다. 씩씩합니다. 그래요.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늘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이유는 이거겠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아니면 또다시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든 우리 문제를 북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귀를 기울여달라라는 그런 인정투쟁이라고 하죠. 인정해달라라는 그런 투쟁의 의미로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과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중국과 지금 좀 더 충돌의 의미가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어떤 화합의 상징, 그런 협력의 상징, 뭐 상징물들을 지금 없애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오고 있고요. 뭐 북한이 너무 러시아에 밀착을 하고 푸틴에 밀착을 하고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뭐 가스라든지 기름이라든지 또는 여러 생필품들을 아마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포탄과 총알들 또는 일정 무기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또 드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에 지금 굉장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레이건함,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출항한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 대뿐인 미국이 자랑하는 정찰기가 이미 한반도 상공을 정찰을 했고요. 또 기타 다른 정찰기들도 계속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뭐 오판화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투 오늘의 아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6월 11일자 아시아 투데이는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담았을까요? 오늘 일면 톡 기사입니다.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이르면 11일 기소. 그런데 사실 오늘 현재까지 기소했다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로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 형사 6부로부터 아마 기소당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예상 기사를 지금 오전에 일면톡으로 실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대북사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납하고 이러한 과정이 이재명에게 최소 10차례 넘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또 1심 재판부 역시 이재명 특히 경기도를 대신해 쌍방울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재명 측은 그런데 반면 대북 송금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금 추가 기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오늘자 신문을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문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즉 판결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기소를 어떻게 할 거냐, 즉 불구속 기소를 할 거냐, 구속 기소를 할 거냐와 관련돼서 지금 고심 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고심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심의 결과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화영 재판부가 1심 선고를 내리기 전에도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어야 됐다라는 일각의 그런 그 주장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중앙아시아 세이크로드 세일즈 외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이죠. 아마 두 가지를 지금 구상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결과를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앙아시아가 어떤 나라든지 아이고 시청자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스탄이 붙는 나라 다섯 개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또 하나가 뭐더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아이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또 하나 있습니다. 스탄이란 영어로 랜드, 우리나라 말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미 계통의 서양의 랜드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국가 많죠. 잉글랜드,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뭐 이런 랜드가 붙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스탄을 붙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이고요. 이 나라들은 그야말로 자원은 어마어마하게 풍부합니다. 중앙아시아니까 사실 바다는 없습니다. 사막이 많고요. 황무지가 많습니다. 저도 우즈베키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1999년도 정도에 갔다 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너무너무 반가워합니다. 친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거기 그곳이 이제 고려인들 까레스키라고 부르죠. 고려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인데요. 지금 그 이 사할린이라든지 이쪽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스탈린이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연해주 쪽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을 소련의 스탈린이 전부 다 이주시킵니다. 이 시베리아 열차를 태우고 다 이 스탄 국가들에 그냥 떨궈 놓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 얼마나 사실 그 이 뭐랄까 생존 능력 뛰어나지요. 그 황무지에 버려놓은 그 우리 버림을 받은 우리 동포들 그때 그 시기에 그 황무지를 개간을 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 큰 농장을 만들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가면 고려인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또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그리고 가장 높은 그런 그 이 직위까지 오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그때 당시 제가 갔을 당시는 대우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우, 다이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김우중 회장이 우즈베키스탄을 가서 굉장히 많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다, 까레스키다. 그들은 이제 한국인 그러면 무조건 까레스키라고 부르거든요. 까레스키다 그러면 다이우 하고 굉장히 좋아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그 최근에 들어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했죠. 아프리카의 48개국 정상들을 우리나라에 전부 다 초청을 해서 다자간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중심이 돼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 외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그런 그 다자 기구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똑같이 지금 중앙아시아의 5개국과 그 다음에 한국이 정상회의를 창설하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가들은 그야말로 진짜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자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너무나 뼈아픈 어떤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 WTO 체제라든지 가트 체제에서 내려오던 무역과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던 글로벌 무역의 그런 시대에서는 사실 촘촘히 서로 그 이 자원들이 공급망이 흐트러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공급망이 이 체인이 그 무너지고 또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또 세계가 또다시 이제 가치 외교로서 블록화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자원이 그대로 우리가 그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어떠한 그런 그 돌발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같은 수출 국가, 수출로서 먹고 사는 국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일스 외교에 나서고 있고 또 특히나 자원 외교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중앙아시아의 회담을 성공리에 마친다면 우리는 천연가스, 세계사회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라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또 각종 광물이 많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이 자연의 어떤 많은 보고가 있는 그런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안정적인 어떤 공급망을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번에도 높은 어떤 그런 그 이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으로 돌입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 맞아요 라고 또 추임새를 넣어주셨고요. 조스카님이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이 이런 부분에서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느꼈습니다. 영국 때문에 갈라진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파키스탄과 그 인도는 종교 때문에 갈라졌지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었지요.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동해라고 하죠. 앞바다는 아니고 심해입니다. 그러니까 앞바다에서 조금 더 먼 거리에 있긴 합니다. 이곳에 가스전과 유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민주당은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어떻게든 이 시추를 막아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 때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때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문재인이 단 한 가지라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단 한 가지라도 어떤 이슈, 단 한 가지라도 어떤 아젠다를 내놓은 적이 있었나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문재인도 역시 퍼플리시티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5차 재난지원금까지 아마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선별적 복지로 뒤에는 선별적 지원으로 갔지만 1차, 2차 때는 아마 보편적 지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400조 원이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문재인 때 500조, 600조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를 1000조까지 더 늘려 나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아젠다는커녕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탁탁 털어서 지금 우리끼리 잔치하자.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의 정책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출범한 이후에 사실 미래의 어떤 먹거리 또는 미래를 위한 어떤 정책 아젠다가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많이 저도 느꼈습니다. 물론 실패할 가능성도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전과 가스전과 관련된 발표는 미래에 대한 문을 여는 그래도 희망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젠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은 더 혈안이 돼서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민주당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제기, 그러니까 음모 제기들을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왜 직접 발표를 했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을 지금 그래도 떨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일부러 거의 조작을 하다시피 만들어서 대통령이 나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산업부 장관이 발표했다면 민주당은 발목을 안 잡을까요? 만약에 산업부 차관이 발표를 했다면 차관이 발표한다고 박수 쳤을까요? 아니죠. 그냥 비토를 위한 비토,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누가 했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고 시비를 거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너지 문제야말로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안보라는 측면이 그야말로 총칼을 들고 지금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런 어떤 도발이라든지 뭐 북한의 도발 뭐 이런 부분을 안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전략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옛날에 오일,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것도 사실 석유 파동 그러면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석유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속 가능한 그런 상태에 비축된 석유가 없다면 우리 국가가 완전히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보의 개념이거든요. 재난 역시 안보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바로 우리나라의 유전이나 가스전이 만약에 발견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매장량과 품질이 있다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국가 안보 차원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산업부 장관이 가스전 있습니다라고 산업자원부의 소관으로만 발표를 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야말로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전 내각이 관심을 기울일 문제이고요.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까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발표를 하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석유 발표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합니다. 라고 저는 답을 하겠습니다. 오바마는 2010년 3월
서부 이스트 코스트에 시추를 하게 시추 작업을 하겠다라고 오바마는 직접 발표를 하고요. 트럼프 역시 극지방 탐사를 하겠다라고 2017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발표하는 경우 있죠. 왜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미국은 사실 유전이나 가스전이 좀 민간의 영역이긴 해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세계적인 글로벌 그 석유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분석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더디게 사실 그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석유와 가스는 물론 지금 탄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에너지 자원이고 안보의 차원에서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영토가 내에 있는 그런 그 이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셰일가스 같은 것들을 있는 대로 전부 다 퍼서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입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셰일가스를 근년에 들어서 십수년 전부터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영토 내에 있는 가스와 유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나 트럼프 같이 직접 시추 허가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레 박사도 우리나라에 온 액티지오의 고문으로 있는 아브레우도 미국 내에서도 자국 내 유전 가스전 탐사 촉진을 위해 대통령이 대외 발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성공률이 토미리스님 아이고 이렇게 또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이고 이종훈의 HQ를 하는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 발목 잡기는 이겁니다. 아이고 80%가 실패하는 걸 왜 하냐?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압니다. 사실 제가 본 그런 기록에도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 그런 석유나 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 여력이 있다면 그런 배팅을 하는 것이고요. 20%라면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그 뭐랄까요? 경제의 어떤 그런 대국이라면 우리가 세계 10위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정말 충분히 우리가 뛰어들 만한 그런 퍼센티지라고 하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퍼센티지에도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위한 베팅이거든요. 현재를 위한 베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베팅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발목이 이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우드사이드라는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스 유전 개발 업체입니다. 이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했다. 15년 동안이나 뭐 우리 동해 가스전을 개발했던 곳이고 또 조강권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액티지오는 그냥 분석하는 그런 기업에 불과하지만 우드사이드는 실제로 그것을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하고 그래서 캔에서 일정량을 자기네들이 챙겨
챙겨갈 수 있는 조관권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했다. 그건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폈는데 저도 사실 이 논리에 근거가 있나 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22년 7월 당시에 처음으로 철수 의향을 밝혔을 때 제가 우드사이드를 검색을 뭐 구글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검색 그 포터 사이트를 다 뒤져서 찾아봤더니 이미 2021년부터 우드사이드는 가스전 또는 유전 개발에 인수합병을 추진을 해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탈탄소의 흐름 속에서 유수의 어떤 그런 가스 개발 업체들이 그 탈탄소의 압력에 의해서 그 계속 사업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그 가스 사업 개발 사업을 다 내놓거든요. 그런 속에서 가장 크게 나온 그 이 시장의 기업이 바로 BHP의 가스 개발 사업 부문입니다. BHP는 세계에서 첫 손에 꼽을 광산 업체예요. 그리고 니켈, 구리 이런 것들을 캐는 업체인데 이 업체의 비주력 부문 하나가 가스 유전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BHP의 가스 유전 개발은 시장에서 굉장히 누가 가져가나라고 혈안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사안인데 그것을 수개월에 걸쳐서 협상과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으로 바로 우드사이드가 가져가거든요. 그걸 가져옴으로써 사실 이렇게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우드사이드가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분석 기사들 당시에 나온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나온 기사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경영상의 선택과 집중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즉 BHP가 갖고 있었던 여러 군데의 그런 시추 작업과 또 조강 있는 그런 지역들을 그대로 다 인수를 했는데 그걸 인수함으로써 지금 우드사이드는 어느 것을 포기하고 어느 것을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미얀마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쪽을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쪽으로 주력을 합니다.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지 단순히 아유 여기 전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액티지오 입찰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시비거리가 또 나왔습니다. 액티지오 아니 액티지오를 그냥 그 봐준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렇지 않고 2022년 말에 경쟁 입찰을 시작해서 3개 업체가 참여해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체납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세금 체납이라는 것이 몇천억 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몇백억 원도 아니고, 몇십억 원도 아니고, 몇억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도 아니고, 아휴,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200만 원입니다. 아마 당시 세금 신고 방식을 바꾸면서 회계사의 착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액수를 갖고 세금 체납세액이라고 얘기할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또 미국을 보면 텍사스주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더라도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고 법인의 계약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2019년 이후에도 액티지오는 매년 기업 공시를 새롭게 하면서 미국 외 기업들과 계약을 맺은 그런 그 이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들이 공격을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이었고요. 오늘의 이슈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폭탄을 하나 딱 던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폭탄이라기보다는 수류탄입니다. 빵이야! 어디로요? 민주당으로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수류탄을 맞고 지금 와글와글 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헌법 84조와 관련된 그런 그 해석 그것을 SNS에 벌써 사흘째 연 사흘째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6월 11일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탈출구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공범들이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받을 것 아니 유죄 받을 것은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다. 이재명은 변호사잖아요. 자기의 공범들이 전부 다 지금 어마어마한 형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누구누구 다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화영을 포함을 해서 정진상이니 김용인이 물론 뭐 김용인은 지금 대장동의 직접적인 어떤 재판이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그 예, 형을 받고 있습니다. 토미리스님 또 고맙습니다. 아주 파이팅 굉장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범들이 전부 다 형을 받는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똑같은 공범인 이재명이 자기가 무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유죄 받을 건 뻔한데 이재명은 뭘 믿고 있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범들 관여 재판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기 위해 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시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어도 헌법 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은 주제를 갖고 세 번 연달아 지금 계속 글을 올립니다. 어떤 내용이요? 바로 이재명은 1. 이재명은 유죄를 받는다. 2. 그걸 뻔히 아는 이재명은 재판을 질질 끈다. 3. 그래서 재판을 끌어서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다. 4. 그러기 위해서 탄핵 등을 통해서 그 재판이 혹시나 3년 이내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게끔 한다. 이 네 단계의 지금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흘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갖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던 것을 지금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처럼 아니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은 이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상의 소추라는 건 기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기소가 이미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따져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고요. 일단 어느 주장이 옳다라고 저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사흘 이렇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민주당이든 아니면 유권자든 아니면 언론이든 이 논쟁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론의 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이 무대가 단순히 SNS상에서 어떤 정치인의 말을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진짜 그럴까? 학자들도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살인자가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살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살인죄를 중단시켜야 되냐? 라는 아주 생생한 그런 예를 통해서 정말 이래도 됐냐? 라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헌법 84조를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론의 장으로 이슈가 올라갔을 때
그럴 때 드디어 비로소 사람들은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 아 이재명이 뭐 때문에 저럴까? 아 이재명이 나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아 그래도 이재명밖에 뭐 민주당을 끌고 갈 사람이 없지 않을까? 뭐 아니야, 이재명은 그래도 그냥 대통령 선거까지 잘 치를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진짜 이재명이 천만분의 1이라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다시 뽑겠다 그러면 그 혼란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구 책임이지? 아니야, 민주당 이래선 안 돼. 아 이재명을 이렇게까지 놔둬서 무슨 이재명의 당으로 만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공의 공론의 장으로 어떤 이슈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그 이 뭐랄까요? 이슈 던지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수류탄 딱 해서 탁 던져갖고 빵 했을 때 그 술렁거림은 민주당 내에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잊혀져 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싱상담하면서 권토중래하는 친문들 또 학살된 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도 아이고 추미애를 또 시키는 저 이재명, 아우 이건 아무리 뭐 여기가 친명당 운운하지만 이건 안 돼 라고 우원식은 그렇다고 제가 칭송하는 거 아닙니다. 도낀 객긴인데 그나마 추미애보다는 험한 말을 덜한다 뭐 이런 정도인데 어쨌든 우원식을 찍은 89명, 그 89명 중에 그래도 이 수류탄을 딱 맞고 그래 맞아 진짜 이거 만약에 이재명이 계속 이 당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어떤 후과가 돌아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물밑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한동훈의 이 던진 이 폭탄, 한동훈이 던진 수류탄의 의미는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선일보의 칼럼을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지금 계속 대통령 후보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생하게 표현한 칼럼입니다. 6월 10일 어제자 기사인데요. 태평로 김호중이 다시 살아날 방법. 김호중이 지금 위험운전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는데 다시 우뚝 설 방법이 있다라고 이 한수 기자는 주장합니다. 아 전제를 할게요. 이거 지금 조롱하고 아까 풍자하는 겁니다. 김호중을 지금 조롱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꼬락서니를 지금 풍자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범법자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회를 얼마나 혼탁하게 만드나를 풍자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자 김호중이 정치를 한다고 선언하면 된다. 그래서 정의로운 역사의식을 천명한다.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했다고 주장한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 했습니다. 친일, 종일, 숭일, 부일하는 몰입에 매국노들이 호의호식하고 고위직에 올라 떵떵거리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누가 했죠? 조국이 했습니다. 이렇게 조국과 이재명처럼 범법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김호중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치권에 뛰어들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개딸들처럼 옹호해주고 방탄해주고 하면서 1심에서 유죄받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조국처럼 2심에서 유죄받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조국처럼 또 김경수처럼 또 한명숙처럼 대법원에 확정 판결 나와도 눈 하나 깜찍하지 마라. 추징금 낼 필요 없다. 끝까지 버텨라. 정우려운 정치인이 되면 향후 재판 한없이 지연된다. 소환조사 안 이루어진다. 보궐선거 또는 다음 총선까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버텨서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면 달콤한 보상이 따라온다. 다 방탄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풍자를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주화인마가 되네요. 주화인마. 무협지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주화인마가 뭔지 아실 겁니다. 아, 읽는데 속에서 또 불이 막 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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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서 하마터면 스스로 내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이한수 기자의 저 칼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 김호중이 물론 잘못을 해서 이렇게 김호중이 하나의 어떤 지금 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그런 그 뭐 대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국과 한명숙과 김경수와 또 이재명과 그 다음에 송 누구죠? 소나무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송영길과 이런 자들의 행태를 보면 부끄럽기 끝이 없습니다. 왜 부끄러운 건 국민들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찌됐든 저는 더 많이 여러분들이 84조 헌법 84조를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살인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선거에 나가면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파렴치범이 재판을 하다가 선거에 나가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상식은 그렇지 않다. 라고 공유될 겁니다. 일부 학자들이 헌법학자들이 헌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법감정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이 바로 상식 커먼 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범죄자가 정치판에서 횡행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느냐에 대한 원천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나경원 또는 안철수 또는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건 안 된다. 범죄자는 사필 규정, 즉 범죄와 관련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공동체가 유지된다. 정치라는 이름으로 범죄 행위를 회피하려 하는 그런 세태를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더 많은 목소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간호미님,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 빨리 정리하고 해킹 감사하고 리짜이밍 대선 100번 해도 절대 안 된다. 프랑스와 조스카님, 면제부 될 수 없다. 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금연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어저께보다 조금은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내일 또 6시에 주필, 고성욱 주필이, 지금 그 진행하는 주필의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주필의 소리를 그 지금 백보드가 있거든요. 저 백보드에 주필의 쇼라고 썼었어요. 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주필의 쇼를 합니다. 이렇게 읽었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주필의 쇼가 아니고 주필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 읽은 겁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2번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2. 황우여가 황우려가 된 이유. 요즘 보수파 커뮤니티나 댓글을 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황우여라고 쓰지 않고 황우려라고 씁니다. 너무너무 우려가 되고 걱정된다. 이 당의 꼴이 누구 때문에? 비대위원장 때문에. 저는 당대표잖아요. 당대표면 당대표와 걸맞는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보요? 최소한 문제를 일으킨 그런 주변인들을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만나고 다닌다? 있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제발 좀 말의 일관성이 있어라. 언행일치도 언행일치고요.
어떤 걸 주장하려면 끝까지 주장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철회하려면 철회할 용기도 필요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말 한 말이니까 내뱉은 말이니까 하고 끝까지 주장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회할 용기. 한번 철회했으면 깨끗하게 철회를 해야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지요? 2인지도 체제 얘기입니다. 2인지도 체제를 계속 주장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론의 반발에 황우영. 2인 지도 체제에서 한 발 후퇴. 이게 6월 9일자 기사입니다. 황우영, 막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 시끄러울까봐 걱정이에요. 당 시끄럽게 만든 건 황우여 본인입니다. 황우여, 안 한다는 얘기도 이상하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는 막 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안 한다는 얘기도 이상하다? 뭔 얘기입니까? 특이 논의해보는 게 옳아. 한발 후퇴가 왜 한발 후퇴예요? 내용 봤더니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원외위원장들과 만나서도 또 2인 지도체제를 6월 5일날 얘기했군요. 여기에다가 아니 실제로 지금 기사의 흐름 속에서는 안 할 것처럼 얘기한 기사들 많아요. 이거 보세요. 헤럴드경제 6월 9일자 헤럴드경제 단독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황우여 2인 지도체제 전대를 새 지도부로 넘길 수 있다. 뭡니까? 이거는 이번에 자기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안 하고 전대를 통해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이것과 관련돼서 개혁을 해라. 넘길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제목이 단 거면 철회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무적으로 예민한 시기, 전당대회 왜곡될 필요 없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읽히죠. 2인 지도체제, 당대표 그만두면 또 뽑지 말자는 취지는 알겠다고요. 취지 다시 얘기하지 말고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그걸 묻는데 근데 오늘 또다시 얘기해요. 승계형 지도체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논의하자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 뉴스야 보세요. 6월 9일자 멀어진 2인 지도체제 멀어졌다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자는 또 달라요. 뭐 오늘자는 또 하는 것 같아요. 오늘자 기사 여기 있습니다. 황우여 매일경제 6월 11일 오전 11시 45분자 기사입니다. 대권 주자가 대표되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하라고 승계형이 필요하다. 또 말을 바꾸잖아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자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려고 하면 1년 6개월 전에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2026년 3월이 저기가 될 거고요. 2026년 3월이 1년 전이고요. 거기서 다시 6개월 전이면 9월 달이 되겠군요. 2025년 9월까 내년 9월이면 임기를 끝내야 돼요. 대선 후보에 나갈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치러지는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새 지도부가 고민하면 될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새 지도부가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넘길 수도 있다. 그럼 넘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이걸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그 와중에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현 집권 여당과 집권 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대는 혈안이 돼서
절박하게 자기 당대표를 지키려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이쪽에선 한가하게 아이고 내 후년에 어떻게 될지 내 후후년에는 어떻게 될지를 지금 미리 고민하는데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고 서로 공방을 벌이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이 시끄러울까 봐 이 얘기가 당을 시끄럽게 만든 분이 바로 황우여 당신이시라고요.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서 제대로 지금 대야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도대체 이 행보는 정말 최악입니다. 함성득이라는 자와 황성득이라는 자와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6월 7일날 한 게 6월 9일자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함성득이라는 사람을 왜 제가 만난 게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이 자가 임혁백이라는 고대 교수와 함께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이 사이를 밀사 역할을 했다라고 둘이 손붙잡고 한국일보에 찾아가서 크게 북치고 장구치고 세상에 요란스럽게 알린 그 장본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만큼 곤혹스러워졌는지 아시죠? 만약에 천만분의 1이라도 이 사람들이 밀실 협상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협상을 주도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밑 협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바로 당대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 양쪽의 지지층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비난이 거세질수록 이제 또다시 협상이나 혹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완전히 봉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명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몇십 년 후에 이랬노라라고 회고록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떤 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내가 놈자자를 부르는 이유는 놈이라고는 안 그랬습니다만 왜 이런 자들이냐고 한다면 이런 공명심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이재명을 만나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저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떠벌리는 주책바가지에 사람들이라면 전혀 이런 일을 맡길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고 전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한 자들 그저 관심종자 아우 내가 이렇게 참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한 역할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냥 저작거리의 장사미사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의 장래와 정당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그저 신문에 이름 석자 나서 내가 대통령이랑 가까워 내가 대통령이랑 사우나 하는 사이야 내가 대통령이랑 같은 아파트 살아 라고 이 실세인 양 떠벌리는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이 사실은 간신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고 신하는 아니지요. 호가호의하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그때 정말 그 전국을 망쳤습니까? 함성득이라는 자와 임혁백이라는 자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를 집권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만찬을 했다고요? 지금 자기가 던지는 이슈들 때문에 이 정당이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 다 알면서 그리고 저쪽 정당은 지금 온갖 칼과 미사일과 핵 같은 그런 온갖 무기들을 장착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별의별 진짜 그 폭주를 다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이런 자들 만찬에 만나서 뭐 간단히 밥을 먹었다.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교감하지 않았다. 이따위 얘기를 변명이랍시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당과 대통령에 얼만큼 도움이 되는 행위인지
저는 그래서 이 만찬 회동 기사를 보고 황우야라는 사람도 함성득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윤석열 정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함성득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언론에 이렇게 아이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하는 함성득 교수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나고 있어 라는 기사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다시 생각해도 좀 난감합니다. 아, 황우야 비대위원장은 이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빨리 좀 수습을 하고 빨리 비대위 체제를 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벌써 몇 번째 비대위 체제입니까?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계속 이렇게 그 즐기고 다니다니요.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는 오늘부터 황 의원은 각 언론사들의 인사를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 협조를 당부한다는 그런 이유로 각 그 언론사들의 방문해서 인사를 하고 다닌다던데 아이고 비대위원장님 지금 언론사 인사 다닐 때입니까? 언론사의 얼굴 기웃거릴 때입니까?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국회는 지금 난장판이에요. 국회는 지금 정청래, 최민희 이런 자들이 아이고 내가 드디어 완장 찼습니다. 완장의 위력을 보세요 하고 바로 법사위 법통 위 과방위를 열어서 지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법안이랍시는 것들을 전부 다 의사봉을 휘두르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언론사에 다니면서 얼굴 들이밀고 있다.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얼굴 들이민다고 갑자기 언론사들이 국민의힘 기사를 잘 써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잘 써주는 걸 지금 바라고 돌아다니신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대로 대야 투쟁을 하고 제대로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보좌해서 정부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과도기를 빨리 끝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에게 빨리 권한을 넘기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지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4년 6월 11일 이정훈의 HQ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남진님, 아이고 어저께도 들어오셨는데 오늘도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격려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이금희님, 국민의힘 걱정이네요. 예,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곧 정상 궤도로 돌아오겠지요. 강환님 끝날 시간 되니까 퇴근이군요. 방송 잘 듣고 퇴근했습니다. 퇴근길 어떤 사고도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길거리 가다가도 지금 보도블록에 채워서 뭐 어깨 골절도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그런 그 퇴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고성욱 주필님이 진행하는 재미있는 그러니까 시사 예능 프로죠. 주필의 소리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은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전 서울본부장님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이종훈의 HQ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